Times. 네, 새해는 팬더 기타와 함께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버즈피의 공동협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새해부터 아주 형 너무 말리시네. 귀찮다. 수정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 있죠. 말이 꼬였는데 그냥 가자. 그냥 가시죠. 그래, 뭐 새해 산뜻한 그래, 출발이다. 산뜻하게 이렇게 해보자. 아니, 저희가 새해를 보통 깁슨 기타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네 팬더 기타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팬더에서 이제 새 모델이 나와서. 좀 헤맸습니다. 네, 네, 저희가 되게 준비를 좀 정보를 찾아보느라 정보를 네. 좀 비교할 게 좀 많아갖고 준비가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 보면은 깁슨에서도 새로운 2022년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그쵸? 보통 맞춰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1월 1일 날에 뭐 트레디셔널, 뭐 그 다음 날에 그 스탠다드, 네 뭐. 스탠다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보내드렸었는데 네. 올해는 깁슨이 약간 깜깜무소식이에요. 네. 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깁슨이 그 예전에 만들었던 그 새로운 라인들 다 없앴잖아요. 네. 없애고 그 CEO 바뀌면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름은 유깁슨인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좋아했던 깁슨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내려나 올해? 모르겠네요. 근데 네. 뭐 약간 빈티지 더 그쪽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바지 사장님이 거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올해는 좀 보통 깁슨으로 많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팬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에서 또 이 또 새로운 모델을 냈는데 이 1월 1일 기호로 소개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맞춰갖고 풀어봅니다.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가 나왔어요. 이게 맞아요. 되게 네이밍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디럭스도 아니고 잠깐만 D를 뺀 거야? 럭스야? 디럭스보다 더 좋아서 울트라럭스인가? 그 D가 어디로 갔느냐? 네. 그래서 오그멘티드 D 프로파일 렉으로 왔습니다. 네, 4기 D, 4기인데 D럭스예요. D럭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그냥 울트라도 있었고 디럭스도 있었고 이제 울트라 럭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아메리칸 오리지널이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좀 제외하고 그 위쪽에 네. 포진해 있는 모델들이 이제 엘리트 울트라 이렇게 되는데 네. 디럭스가 엘리트가 된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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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울트라는 이제 세션 기타의 개념으로 새롭게 작년 2020년도에 네. 나와가지고 이제 재작년이네요. 네. 2020년도에 어이구. 나와갖고 그때 월장원을 했었던 그런 기회인데 그때도 우리가 야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코딩 전용 그런 브랜드들 말고 팬더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스쿼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때 아메리칸 울트라 싱싱싱 모델을 선생님이 아메리칸 옹골찬 요청씨는 최종병기 울트라 리스크 저는 결자 해지 이렇게 해서 왜 이 결자 해지냐면은 결국에는 이 나머지 레코딩 전용 기타들이 전부 다 팬더에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가 프로 신발 맞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리진이 되는 기타인데 자기도 레코딩이 되게 해주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자 해지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싱싱싱 모델은 9.5, 9.5, 10.0이 나왔고 오, 제가 10.0을 줬어요 심지어. 그리고 험싱싱 모델은 그때 이제 월장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울트라 미들, 은총 씨는 최종병기 울트라 리스크 위에 같이 살고 있는 디바우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역시 스타는 민속놀이다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네, 깨닫게 됩니다. 저는 결자 해지 점입 가격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는 10, 10,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족했던 기타였고 그게 아마 지금 스쿼드였으면 아마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정말 잘 나온 모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울트라가 그만큼 어떤 레코딩 기타라는 새로운 이제 팬더의 영역을 좀 확장을 했다. 그럼 이 울트라 럭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네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펙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스펙이 변한 것만 미리 좀 체크를 하고 디테일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트라 럭스 모델이 오그멘티드 D쉐입 넥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D 모양은 맞는데 오그멘티드 증강이잖아요. 증강된 D쉐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좀 더 넓어지는 게 뒤쪽이 좀 두툼해지는 거예요. 두툼해진다. 네. D가 좀 두툼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모던 D쉐입 넥은 이 오그멘티드 D쉐입 넥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뒤쪽이 얇은 느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공유라고 상관이 없어요. 공유는 지판 위쪽이 여기가 네.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이 지금 오그멘티드. 넥 프로파일 같은 경우 넥의 뒷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던 D보다 조금 더 두꺼워지는 느낌의 뒷심이 좋다. 네, 뒷심이 좋아. 뒷심이 좋은 넥 느낌이고요. 그리고 디럭스는 모던 C쉐입이었어요. 애초에 D가 아니었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트라가 조금 더 그런
뭐랄까 넥감이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던 게 C에서 D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두께감을 좀 더 줘서 그 C와 D의 장점을 좀 섞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울트라와 디럭스는 다 엘더를 사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울트라 럭스는 애쉬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쉬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서 목재값 때문에 가격대가 좀 확 올라간 그렇죠. 그 작년 그 애쉬 그 이슈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울트라가 300만 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네. 울트라 싱싱싱 같은 경우에는 299만 9천 원 네. 이런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아예 350만 원대로 확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애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쉬의 헤드 매칭 이런 스펙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디럭스 때는 지판 공률이 역시 혼합 공률이었는데 9.5인치에서 14인치로 갔거든요. 그게 이제 울트라가 되면서 10에서 14인치로 약간 디테일하게 미세한 변경이 있었고 그게 지금 엘리트 울트라 럭스에도 똑같이 왔습니다. 10에서 14인치 254mm에서 356mm 반지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픽업은 디럭스 때 뉴 노이즐리스 N3 픽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울트라와 울트라 럭스는 둘 다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1 스위치가 모델마다 구동되는 원리가 좀 다른데 그죠. S1 스위치가 무조건 똑같은 걸 S1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픽업을 더해주느냐에 그죠, 따라서 그죠. 구성이 달라요.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미들 픽업을 더해주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요. 다양해요. 약간 무슨 우리 다이나믹스 910 이런 것처럼 뭘 하면은 뭐 내과 뭐를 시리즈로 뭘 어떻게 뭐 패럴렐로 해서 뭘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엘리트는 구성이 좀 다양하고요. 울트라 지금 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넥 픽업을 더해주는 그죠. 시스템으로 네, 좀 단촐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넥에서 넥에서 S1을 누르면 변화가 없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 포인트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지금까지는 그럼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아니었던 거야? 이러고 구글링을 해본 결과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었다라고 뭔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데는 없는데 니켈 실버였다라는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팬더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을 적용한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걸로 봐서 기존의 모델들은 전부 다 니켈 실버였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이게 기존 모델들의 않다? 스펙표를 찾아봐도 프렛의 재질이 안 나와 안 있어요. 있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처음으로 쓰였다라는 걸 저희가 확정적으로 오피셜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나 저희가 구글링을 해본 결과 기존이 니켈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스티커에도 써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 그죠. 그게 예전부터 그거였으면은 지금 그렇게 막 동네방네 막 홍보를 안 하겠지. 그렇겠죠?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네. 굳이 아마 니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 이제 오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덜 달아요. 맞아요. 덜 달아서 오래가요. 강성이 좋죠. 그렇죠. 네. 리프레팅을 조금 좀 나중에 나중에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연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는 게 내구성의 측면에서 좋아요. 비브라토 격렬하게 하고 이럴 때 훨씬 더 좀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스테인리스 스틸 줄 그리고 뭐 니켈 줄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취향 차이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이런 스펙들 다 좋은데 나는 굳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 쓰고 싶지 않아. 난 예전에 그 니켈 실버 감성이 더 좋았어. 라고 하면은 굳이 울트라 럭스 가시지 않고 그냥 울트라로 울트라에서, 가면 울트라에서 되시겠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선택지인 거지. 네. 그 전에 쓰던 것들을 다 뭔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로 가시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게 스펙 지금 설명 쫙 해주셨잖아요. 이게 뭔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약간 엽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엽그레이드, 있어요. 엽그레이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엘더의 그 뭔가 조금 사람들이 아, 엘더 말고 다른 사운드 없나 대안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죠? 애쉬를 제안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하필 애쉬가 비싸서 네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뭐랄까 업그레이드 겸 업그레이드 네 그냥 그런 약간 이렇게 우선 사선 약간 45도 살짝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울트라 럭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좀 다채롭게 돼가지고 플로이드 로즈가 달린 게 있어요. 플로이드 로즈가 스트랩만이 아니고 텔레도 달렸습니다. 뭔 짓이지? 약간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만큼 좀 다양성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약간 우상향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팬더가 요즘 재미를 봤어. 그
프로페셔널 모델이랑 울트라 모델로 재미를 봤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옵션을 더 주는 거야. 그 하이엔드 그 공방에서 만드는 기타들 걔네들 영역은 굳이 팬더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만들어서 내줬더니 좋거든. 네. 더 팔아보겠다 이거지. 잘 팔. 이거 이 시장도 우리가 먹을까 그냥? 재미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뭐 내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은총 PCR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팩폭을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 울트라 럭스 모델들은 리뷰를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어쨌든 올해 가장 팬더가 밀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색상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개 다 들고 나왔어요. 네. 투컬러 썬버스트의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플라즈마 레드버스트의 메이플 지판인데요. 오호. 이 메이플 지판은 지금 통내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 레드버스트 플라즈마 레드버스트는 헤드가 레드 그리고 투컬러 썬버스트는 헤드가 블랙. 블랙 그래서 뭐 여기에 썬버스트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프 헤드 매칭, 매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그런 감성이잖아요. 그 하이엔드 기타들 그 헤드 매칭하는 헤드 매칭하는 거 그죠? 약간 존서스럽고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존서스럽고 그렇습니다. 존서스럽고 자 그러면 바로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네. 356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76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네,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넥은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그멘티드 D쉐입 넥입니다. 오호.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매끄러운 연주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스크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은 이제 그 컬러에 따라서 네. 로즈우드나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반 지름은 10인치에서 14인치, 254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픽업은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랫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에 S1 스위치 달려있고요. 톤 두 개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2포인트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파피남이고요. 그리고 스페셜 일렉트로닉 S1 스위치는 넥 픽업을 더해주는 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드링 팬더고요. 네. 새해는 이 매크로로 시작하는군요. 네. 오. 2단이군요. 좋아요. 그 재미분 소리 그대로 나오죠. 네. 재미분 소리. 돈 냄새 나는 소리. 돈 냄새 나는 소리. 난다 녹음실 냄새 난다. 이게 이 기타가 제가 미들이 좀 많다고 좀 많이 있다고 느껴지면서 되게 좀 드라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디였었냐면 그 외 우리 그 뮤트 사운드 녹음할 때 그 약간 덤용 기타들에서 나는 그 까끌까끌한 소리 있는데 마른 소리. 네네네 그렇죠. 말라가지고 그 끝에가 살짝 바스락 바스락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비닐 구겨지는 얘기요 소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구슬가 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여기 이제 S1 스위치 좀 추가해봐야죠. 1단 2단에서만 네. 껐을 때는 어떨까. 껐을 때는 이렇고요. 네, 끄면 네. 이제 바로 리 이런 네. 소리인데 왜? 기면 이게 4가지 추가된 사운드군요. 네. 그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연할 때 텔레캐스터적인 느낌이 난다는 네. 게 이런 거거든. 그렇군요. 자, 그럼 2단으로 2단에서 하면 3개가 3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껐을 때는 이게 그냥 이제 1 넥이랑
뭐 다 싹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렉 픽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뭐가 사운드가 막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상쇄하면서 다 뭔가 싹 푹 죽어버리는 느낌. 이렇게 되고요. 그러네요. 이 세 개 다 켠 소리가 진짜 힘이 없네. 같이 잠을 자는 건데 뭐 아니고 힘이 없어. 다 같이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방금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1 스위치는 포지션 원투에서 작동한다 되어 있는데 3단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미들 저희가, 픽업에도 작동하겠죠. 미들 어차피 넥을 추가하는 건데 3단에서도 작동을 해야지. 예. 여기서 누르면요. 예. 또 없어져. 그렇죠. 없어져. 뭔가 약간 이게 훅 내리 누르는 스위치네요. S1 스위치가. 마샬 네. 마샬입니다. 이 마른 소리. 정신이 번쩍 드네. S1을 눌러보죠. 여기서 누르면요. 네. 얘는 또 그렇게 죽는 느낌이 안 드네. 매워. 마른 소리. 네, 2단에서 그죠? 끄고 끄면? 키면? 또 없어지기 시작한다. 어우. 미들이고요. 키면요? 굉장히 없네. 근데 요게 요런 데 쓰기 좋죠. 네. 그리고 이게 프론트 픽업 자체가 약간 확실히 미들이 좀 세네요. 그렇죠? 많이 세네요. 그리고 애쉬 소리도 나네요. 애쉬 소리가 많이 나요. 많이 나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엘더 사운드에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게 이런 그 잭잭꽥꽥 이런 느낌이 좀 확실히 강하네요. 잭꽥? 잭꽥. 잭꽥. 그래. 자, 메이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우. 이게 훨씬 더 통글통글 애쉬 소리는 확실히 나는데 네.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덜한 네. 이게 잭잭한 느낌은 좀 덜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거를 은총 씨가 한번 방금 전에 했던 매크로를 똑같이 한번 메이플로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강도로. 클스 잭꽥이 비슷하게 나오는가? 그래요. 그래요. 여봐, 덜 부담스러워 확실히. 아 그렇죠. 구조를부터 오드랍죠. 마샬로 한번 바꿔볼까요? 확실히 귀가 덜 아파요. 제가 워낙 뭐 애플을 좋아하는데 이게 좀 또 찰지네요. 보돌. 저도 팬더는 메이플이야. 메이플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뭐 이게 뭔가 좀 더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로즈우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범위가 좀 더 넓은 느낌이 있죠. 톤 메이킹입니다.
마샬 게임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녹음실이야, 녹음실. 새해부터 잘 치시네요. 새해? 잘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뭔 반응이야? 칭찬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운드 시연? 쭉 잘 들어봤고요. 요것도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이거의 포인트는 이제 그 아메리칸 울트라가 우리가 뭐 워낙에 좋은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가 가져가는 그 차이점과 더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그 뭐랄까 단단한데 단단한데 부드럽다? 단단한데 부드럽다? 예, 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약간 애쉬랑 이거 로이드리스랑 합쳐지니까 그 팬더적인 성향은 약간 없어졌는데 되게 듣기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그냥 울트라 그냥 울트라는 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거는 미들이 조금 덜하네요 울트라보다. 그래요? 아까 은총 씨는 이게 더 미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뭐 주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저는 좀 다른 의견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앰프 옆, 앰프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좀 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은총 씨는 저는 일단은 그 이 기타 컨셉 자체가 그거 같아요. 그 이제 녹음을 하거나 이제 현장에서 들었을 때 그 드라이 소스가 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웻이 따라올 때 그 해상도 선명도에 있어서 요즘 그 좀 트렌드적인 네, 것도 좀 있죠. 드라이가 좀 코어 사운드가 잘 들리게끔 좀 설계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울트라 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게 좀 얘보다는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 플러스 뭐 좀 쉽게 설명하면 또 그리고 그 개인 먹는 양 같은 경우도 울트라는 좀 현저히 많이 좀 얘보다는 좀 적게 먹는 타입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드라이 소스가 굉장히 좀 앞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아까 기분 좋게 그 마른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스러진 소리 이게 딱 그런 기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로 연주자들은 좋아하고
그 예를 들면 이제 기타를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타. 웬일인 거 티만이 나는 기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 노트가 너무 잘 들리는 기타고 아까 말했지만 그 드라이 소스가 굉장히 잘 들리기 네. 때문에 그쵸. 웻을 아무리 먹여봤자 예 네, 그냥 드라이가 살아있어요. 예 드라이가 네. 살아있어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쳐야지 좋은 기타. 딱 그 워시본의 M4 모델이라든가 있고, 네, 그리고 샤벨의 그 거스리고반 모델 이런 것들 또 어떤 거 있죠? 기억하시는 뭐 일단은 거? 네. 뭐 기본적으로 제일 유명한 걸로 치면 뭐 타일러나 그죠 타일러도 타일러 그렇죠. 타일러가 진짜 그 왜 사람들이 쳤을 때 환상을 가지고 샀다가 맞아요. 어. 그 이제 자기 실력을 보게 되는 거울 것도 같은 거울 그렇죠. 스카우터 같은 기타죠. 네. 못 치면 바로 티가 나는. 이게 좀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달라요. 네네네. 그렇죠? 앤더슨은 오히려 약간 뭉개지는 좀 느낌이 예, 약간 좀, 좀 이렇게 플랫하다 보니까 어. 내가 닫아줄게. 어, 사운드가 좀 플랫. 타일러는 아닌데? 어, 아닌데? 너 못 치는데? 너 별론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얘도 좀 그런 느낌이 네, 좀 있다. 그런 느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애쉬의 어떤 그 짹짹 꽥꽥거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제 울트라 기본 모델하고 비교를 하실 때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때문에 더 그 단단한 네. 느낌이 강하게 강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테인리스의 그런 강한 느낌에다가 애쉬에 좀 마르고 꽥꽥거리는 그 느낌이 더해지니까 굉장히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기에 뭔가 좋은 피지컬이 나오기는 하는데 잘 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웰던 드리겠습니다. 웰던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를 선택하면 실력이 향상되거나 기타를 때려 부시거나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드릴게요. 저는 그때 은총 씨가 울트라 때 하셨던 한 줄평이랑 같은 한 줄평인데 좀 뜻은 다른 게 울트라 리스크. 근데 잘 쓰면은 진짜 울트라 리스크고 잘 못 쓰면은 리스크가 겁나 겁나 크다. 리스크가 울트라해. 울트라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네, 중의적인 의미로 울트라 리스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내가 할 말을 아주 잘 줄였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이고요. 자, 은총씨 갈게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이 거의 만점이에요. 19점, 역시 화끈하게 줘요. 네, 디자인 17 해서 총점 82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80. 오. 네, 80 플랫 딱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높나? 제일 높아요. 82점입니다. 안 준다고 안 줬는데. 은총 씨가 편의성을 확 주는 바람에. 네. 네. 그렇죠. 선생님이랑 뭐 저는 그렇죠. 편의성이랑 디자인은 17, 16 똑같이 나왔고요. 은총 씨가 거기가 19, 17이 나왔어요. 네. 사운드는 은총 씨가 제일 낮게 줬는데 네, 결국 점수는 은총 씨가 제일 높네요. 사운드는 30, 31, 32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쳐보니까 진짜 편해요. 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손에 쫙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할 때 그 볼륨 노브 쪽에서 이제 컨트롤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니까 훨씬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은총 씨 그 뽑는 거 싫어하십니다.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저빌리티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네. 이유들을 갖고 있었던 기타 80점을 맞았습니다. 네. 아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기본 울트라가 몇 나올지. 아 그렇죠. 기본 울트라도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거 했으면 80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거기서 더 좋아진 뭐 스펙이라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인데 살짝 뭐 요 네. 정도 느낌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코리 웡 스트라토캐스터 갑니다. 네? 2021 코리 웡 시그니처. 네. 이게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300만원 딱 300만원 303만 9천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1일 새해 첫 리뷰 아주 길게 진행해 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텐션을 살짝 좀 낮춰가지고 정상적인 러닝타임으로 네.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